매물량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세에 대한 지표를 명확하게 판단해야지만 앞으로의 추세적 방향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를 봤을 때 지금은 예전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약 8만 개까지 적체가 되었다가 지금은 현재 약 7만 한 6천 개 정도로 다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2023년부터 시작해서 약 4만 8천 개 정도의 수준에서 현재 8만 개까지 찍었던 이 매물의 적체량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실제로 매물량이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됐던 시기였던 2022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매매 물량은 약 6만 8천 개 정도에서 4만 8천 개로 급격하게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매물량이 감소되면 집값은 상승돼야 정상적인데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따라서 매물량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이 한 상황은 급격하게 증가됐던 매물 적체 현상으로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까? 아니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까? 추세적 방향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에 대한 지표를 명확하게 판단해야지만 앞으로의 추세적 방향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특례 보금자리론 축소 등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한 지난해 말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약 7만 7,300건으로 1년 전 대비해서 약 31%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매물 증가는 거래량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454건으로 올해 1월 1,412건 이후 10개월 만에 2,000건 밑으로 내려가 최저치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1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6월까지 꾸준히 증가해 8월에는 연중 최고인 3,858건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즉각 고점 인식까지 맞물리면서 9월에 3,375건으로 줄어들었고 정부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하자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1,000건 이상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건대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전문가들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단기간에 급등한 이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고 여기에 정책 대출까지 축소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아파트값도 내림세를 이어갔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금 지난 5월 셋째 주 마이너스 0.01% 정도 29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수치가 굉장히 약하죠. 마이너스 0.01%. 따라서 이거는 지금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가운데서 급매물이 거래가 돼서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고 매도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라며 매물 가격이 조정되는 단지 위주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부동산원 관계자가 말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 역전세난을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전세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평당 2,300만 원을 다시 넘어서는 등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역별로는 강남권역에서는 강서가 1.48%로 큰 폭으로 상승되었고, 영등포, 강동구, 송파구 등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강북권역은 용산이 전월보다 2.98% 정도 올라 서울 전체 지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 성북구도 2.13%로 2% 이상의 상승률에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와 다르게 지금 전세 시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죠. 자,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뒤에 자료와 함께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적으로 아실의 통계 지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의 증감표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상승했던 시기에 매물량이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매매 물량을 한번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가 2022년 6월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6월 이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6만 한 5천 개 정도의 매물량이 갑자기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났죠. 자, 매물이 감소가 되었는데 반대로 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맞춰서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실행된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매물량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8만 개 정도까지 매물이 적체되었다. 자, 그런데 매물이 이렇게 쭉 적체가 되었는데 집값이 폭락했습니까? 오히려 상승한 수치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2023년 10월 이후부터 매물이 다시 감소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물량은 매매와 다르게 완전히 디커플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6월 이후에 급격하게 매매 물량은 감소되었는데 전세 물량은 확 증가가 되었죠. 약 두 배 이상 증가가 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 이후부터 전세 물량은 급격하게 급감하기 시작했죠. 매매는 증가되기 시작했는데 전세는 급감했다. 그리고 23년 10월 이후부터 매매는 감소됐는데 전세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와 전세의 물량 자체가 디커플링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매매 물량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전세 물량을 잘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더 쉽게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 우선 매매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요 당시의 물량, 앞에 보신 것과 같이 아실 통계 지표를 보신 것과 같이 이 당시에 물량이 급감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급의 원리에 따라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상승돼야 정상적일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이었겠죠? 또 반대로 2023년 1월 이후부터 23년 10월 요 시기 매매 지표를 보게 되면 아실의 통계 지표에 따라 요 당시에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죠? 그럼 물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가격에 비례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해야 정상적이겠죠. 근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수급의 원리에 맞지 않게끔 시장이 전개되었다. 자, 그리고 23년 11월에서부터 23년 12월 지금 시기를 보시게 되면 매매 물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매 물량이 오히려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량이 또 감소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상승돼야 정상적일 텐데 지금 29주 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01%가 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폭 하락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매매 시장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추세적 방향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2022년 하반기에 추세적 방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도 급감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물량이 감소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 방향이 하락 주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10월 기준에서 본다면 추세적 방향이 요 시기에는 반등을 이어지고 상승으로 전환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다시 증가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물량이 많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증가되면서 추세적 방향이 반등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회복되어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 추세적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자, 지금의 방향은 조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 조정기다. 그러면서 거래가 예전에 비하면 또 급감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조정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매수자와 매도인의 가격의 간극이 커졌기 때문에 거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얘기로 관망을 하고 있는 관망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망세가 왜 나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겠죠. 자, 일단 10월 이후부터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되었습니다. 그죠? 자, 미국의 10년물이 갑자기 5%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 같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대한 관망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선까지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매수인은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좀 커지고 있고 또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매도인들은 계속 매도 호가를 높인 상황에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힘 겨루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런 조정기에서 급매물들이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매물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급매물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시세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폭이 하락으로 전환된 것처럼 보인 거죠. 다만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2022년 하반기처럼 물량이 급격하게 급감하고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야 정상적인 건데 지금 가격은 큰 폭으로 2022년 하반기처럼 하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소폭 잠시 급매물만 거래돼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 조정기에서 지금 현재 다시 상승으로 갈까 아니면 하락으로 갈까의 이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적 방향을 우리는 읽기 위해선 매매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세 지표를 보셔야만 합니다. 자, 2022년 하반기에 전세 지표를 보게 되면 요 당시에 전세 물량은 반대로 어떻게 됐죠?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세 물량이 증가되다 보니 가격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락해야 정상적이죠. 근데 매매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전세는 하락했습니다. 수급의 원리에 따라 전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2023년 1월부터 10월 요 전세의 지표를 보게 되면 요 당시에 전세의 물량은 급격하게 급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정상적인 겁니까? 상승돼야 정상적이겠죠. 근데 매매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근데 전세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11월, 12월 전세 지표를 보게 되면
전세 물량이 어떻게 됐죠?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매매와 다르게 물량이 증가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정상적인 겁니까? 가격은 당연히 하락으로 전환돼야 정상적일 텐데 지금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다. 지금 전세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물량이 증가되면 또 가격은 하락해야 정상적인데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예전에는 매매 지표에 있어서 매도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세로 전환합니다. 그죠? 근데 전세로 전환하는데 전세도 마찬가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또 전세 사기 이런 여러 가지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월세 전환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도 잘 나가지 않기 시작하고 또 전세 매물이 증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반대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세로 줬던 수요층들이 이제 하나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가격이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매매 거래가 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매 매물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자, 지금은 이렇게 매매 매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도를 계획하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왜요? 가격 간극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대출금리 상승과 함께 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중지가 되었죠. 그래서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예전에는 전세가 안 나갔습니다. 그죠? 전세가 안 나가니까 전세 가격이 폭락했는데 지금은 전세 수요가 워낙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으로 접어들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1%대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세보다는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전세 반환 대출이 실행되면서 훨씬 더 증가되기 시작했고 전세 가격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전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 하락한 큰 폭으로 폭락했던 요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 결국엔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실사용의 가치에 대한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매매라는 건 뭡니까? 실사용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실사용의 가치의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도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또 다시 실사용의 가치의 가격이 밀어 올리다 보니 이 프리미엄 가격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상태에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뭘로 바뀝니까? 신생아 특례로 다시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이 저리 금리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DSR 적용받지 않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또 한 번 시장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지금 10월 이후에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갔죠? 지금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런 수요가 또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다시 증가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심리가 또 자극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관망했던 것들, 이 금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또다시 이 실사용의 가치의 가격이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프리미엄 가격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집값이 폭락하려면 2022년 하반기처럼 전세 가격도 함께 하락했어야 매매 시세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이 하방 경직성인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구간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집값 하방 경직성이 더 예전에 비하면 높아진 거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적 방향이 지금과 다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또 전환된다면 시장은 또 급격하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를 봤을 때 지금은 예전에 하락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